고맙습니다. 자, 트로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나무상 영화 2장의 광민규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수상 소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약간 몸둘바를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 안에서 대사가 10마디 채 되지 않거든요. 네, 말을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얼마 전에 촬영장에서 만난 좋은 동료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오늘 상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는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마련해준 자리니까 감사의 말을 잘 전하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긴데요. 그 같이 나온 그 누나들에게 응원의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첫째 누나 혜영 역할로 나온 장리우 배우님은요. 그 영화에서의 매력과는 좀 다른 섬세하고 좀 허당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 또 그 자주 넘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들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고 되게 가끔은 좀 코믹스러운 모습으로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셨는데 누나 너무 고맙다고 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둘째 금옥이 누나도 실질적인 맛 리더이시거든요. 예, 가장 큰 누나셔서 예. 그래서 제가 헤이져 있거나 약간 불안한 영혼을 보일 때 항상 저를 붙잡고 이끌어 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저 셋째 공민정 배우님이신데요. 그 네, 백금이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민정 누나는 저의 약간 오래된 친구이자 저의 약간 진짜 친누나 같은 관계예요. 그, 오늘도 샵 소개시켜주고 네. 그리고 항상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조언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누나인데요. 특별히 너무 고맙고 예,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넷째 윤금상 누나는요. 예, 제가 엄청 팬이었었거든요. 독립영화에서 많이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도 정말 놀라운 감정 표현과 집중력을 보여주셔서 제가 항상 누나 연기할 때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너무 고맙고 세 명만 더 얘기할게요. 네, 송희준 배우님이라고 계세요. 아까 같이 화면에 나왔던 저의 여자친구 윤아 역을 맡아주셨는데요. 그 특유의 당당하고 그 당당한 분위기의 매력을 뽐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더 죄스럽게 승락이로서 죄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 역할을 맡은 유순웅 선생님, 강선숙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외에 이모준 배우님, 이영석 선배님 너무너무 모든 배우님께 승낙이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정승호 감독님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완성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신인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 속